안녕하세요. 리얼 브레이크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가드레일은 요즘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부서진 가드레일에 암벽 등반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서진 부분에 시멘트를 가득 발라 인공암벽을 만들어 줍니다. 암벽의 난이도를 높여주기 위해 굴곡을 만들어줍니다. 도자기 빗듯 표면을 한땀 한땀 빚어줍니다. 알록달록한 스톤을 미리 만들고 하나하나 박아줍니다. 이 구간은 초급 코스인 만큼 간격을 좁게 박아줍니다. 스톤을 박았다면 퀵드로우를 걸 수 있게 고리도 박아줘야 합니다. 가장 가파른 가운데는 파란 스톤을 이용해 상급자 코스를 만들어주고 오른쪽엔 일반적인 코스를 만들어줍니다. 곤충들이 벌써부터 암벽을 타고 있지만 잘 만들어졌는지 제가 한번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튼튼하게 잘 만들었으니 암벽 타는 사람도 설치해줍니다. 우와! 잘못 보신 겁니다. 왼쪽 팔목이 돌아가긴 했지만 멀쩡. 암벽 등반은 2인 1조가 기본입니다. 이대로 두면 영원히 같은 자리를 오를 것 같아 가끔 위치 바꿔주러 가야겠습니다. 세상 속의 작은 세상, 리얼 브릭.